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우입니다. 시장님께서 안 가고 자리를 지켜주고 계세요. 그래서 잠시 우리 시장님을 모셔보고, 네. 잠시 괜찮으실까요? 잠시 앞쪽으로 나와주셔서 오늘 어떻게 또 같이 즐기고 계신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, 시장님. 반갑습니다. 네. 아까 전에 가신 줄 알았어요. 네. 오늘 또 행사가 많아서 제가 사실 점심을 못 먹었어요, 점심을. 아, 식사를 못 하셨구나. 살짝 요즘 배 좀 채우고 왔습니다. 네. 네.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식사도 하실 거죠? 네. 아, 예. 좋은 또 식사 준비해 놓은 것 같으니까. 식사도 만나게 하시고, 아마 그 오늘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땠어요? 어떠셨어요?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? 그래도 아마 이제 여러 나라에서 각자 또 와서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만날 기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, 그렇죠? 이럴 때 서로 정보도 이렇게 공유를 해서 또 평상시 주말 되면 송우리 그 시인에 많이들 나오시던데, 그럴 때 서로들 만나서 또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도 함께 더 하면 좋겠네요. 그쵸? 네. 총대장이 늘 사람한테? 총대장. 대장님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. 네. 혹시 선생님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들었더니 안산에 이어서 우리 포천이 굉장히 이주민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. 혹시 이렇게 또 좋은 포천시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이주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네. 이주민이 또 많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네, 사실 우리 포천에는 기업체가 한 7,000개 정도 돼요. 7,000개.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 수가 7,000개 정도 되는데, 한수이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북부권에서 생활하는 그 기업들이 개발을 통해서 또 뭐 남양주, 양주로 왔다가, 의정부로 왔다가, 또 거기 개발을 하니까 포천으로 많이들 기업 이전을 해서 7,000개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다 보니까, 우리 또 이렇게 일자리가 금방 포천을 찾아서 오신 것 같아요. 비율로 따지면은 저희가 15만 정도 인구 되는데 19,000명 정도가 우리 여러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비율로는 13%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비율이죠. 우리 시민의 정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천 시민들이십니다. 네, 그렇게 정말로 7,000개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외국의 이주민자분들이 안 계시다면 정말 어렵겠네요. 정말 어렵죠. 정말 어렵고, 우리 포천은 도시와 농촌이 같이 병존하는 도농통합형시인데 일반 기업들도 많이 필요하시지만은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농사, 축사 이런 것도 운영이 안 돼요. 그 부분에서도 많이 일선 덜어주셔서 포천이 그래도 이나마 경제 유지하고 지역 경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축을 많이 차지하는 거 어때요? 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죠, 항상. 네,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계신 이주민 여러분들이 안 계시다면 이 포천시가 어떻게 또 같이 함께 이어나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혹시 내년에 우리 또 이주민분들을 위해서 조금 개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?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석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제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그 먼저 족구 할 때 족구 잘 아시죠? 족구 풋살 이런 거 할 때 우리 그때 다섯 개 국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아시안 게임을 우리 60여 개국에 계신 분들이 다 포천에 계시대요. 60개국이 모여서 실질적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해 봐야겠어, 제가. 포천에서 이루어진 아시안 게임. 그래, 그런 건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이.
아까 이렇게 저 인터뷰, 가족들하고 인터뷰하는 그 두 분을 제가 이제 봤는데, 아, 정말 얼마나, 그 가족들 생각나고 계세요. 그죠? 네, 그런 걸 좀, 그래도 우리 포천 씨 한 가족이 그런 시간을 달래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또 그게 하려고 외국인 우리 근로자 지원 팀을 만들었어요. 시에서.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도 저희가 예산 뭐 내년도 20억 정도에 토지 매입해서 지원센터를 건설할 거예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한 가족을 이루면서 포천에서 행복하게 서로 살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 다 모셔올 수 있는 그런 포천식 같이 만들어 가시죠. 뭐. 네,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될 그런 우리 포천시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앞으로도 혹시 조금 더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장님이 보니까 네, 너무나 잘 이루어주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조금 더 힘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면요. 저희가 더욱더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제가 정말 급하게 이렇게 요청 드렸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한 가지 또 제안 드리면은 한겨울 이것도 좀 더 추울 때 포천 전 얼음이 있을 때 요거 메리아스 그리고 반바지 입고 얼음 달리기 대회 한번 할까요? 얼음 추워서 옷을 그렇게 입고 있는데 다 벗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? 아, 이 색적일 것 같아요. 그쵸? 네,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 겨울에 건강 달리기 한번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요.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해 주신 배경현 포천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행복한 시간 되세요. 고맙습니다.